자, 중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백분 클래식컵 시즌2. 자, 8강 패자조의, 예, 다섯 번째 게임입니다. 지금 2대2 상황에서의, 자, 속소인 매치. 자, 어떻게 될지 마지막 부분 컨시딜에서 시작되고요. 자, 밑쪽 노란색 휴먼, 자, 속 선수, 예, 진행이고. 자, 아래는 파란색 오크 소인 선수의 진행입니다. 자, 그리고 전판의 영향일까요? 자. 보통 컨시드일 정석은 일단 연구소 잡는 거거든요? 연구소를 잡고 따로 사냥하면서 이제 3레벨 찍는 그런 패턴이 정석적인데, 자, 좀 꽐어요 빌드를 선수가. 자, 실 안 됐죠? 지금 타워도 안 지어놨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자, 일단 2레벨. 근데 보시면은 지금 밀리샤가 따로 사냥할 곳들을 그냥 사냥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 아크메이즈 3레 코스를 밟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타워를 안 지어놔가지고 좀 늑돌이한테 고통을 좀 받고 있고요 계속. 자, 이거 타워를 안 지어놔서 아마 계속 보낼 거거든요? 저, 이게 저는 컨시드 같은 경우는 이게 파시어가 바로 달려오고 뭘 한다고 해도 일단은 연구소 잡고 시작을 3렙 코스로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좀 스틸 뭐 견제를 올 리스크를 감수를 하더라도, 왜냐면은 다른 맵들에 비해서 휴먼이 3렙을 찍고 시작했을 때 이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선은 여길 잡고 아이템이 소비템이 나온단 말이죠. 아무래도 연구템보다 소비템이 초반에 큰 변수를 주기 좋은 아이템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따로 사냥할 만한 곳이 이쪽하고 이쪽 두 곳이 있죠. 예, 그곳과,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 힐샘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견제, 그 3렙, 예, 아크메이지 워젤 견제와 동시에 정비가 가능하거든요. 미리 피 다른 샘에 빼주면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선술집이랑 여기 오크 본진이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세컨 비마와 같이 찌르는, 예, 그런 그림도 괜찮고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좀 휴먼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달까요? 요 컨시드일에서, 예, 3렙 찍는 플레이를 했을 때. 자, 근데 아무래도 좀 전판의 영향도 있고, 아무래도 여기서 지면 끝이거든요. 2대2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빌드를, 예, 아예 처음 보는 빌드거든요 저는. 예, 여기를 잡고 여기를 바로 다이렉트로 잡는 거는. 자, 그럼 홀업 차이는 엄청 생각보다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도 오크가 지금 방금 완성됐는데 휴먼이 이 정도죠 지금. 자, 디펜드. 자, 이랩 디펜드 견제. 어우, 자, 들어갔고요 잘. 자, 풀면 쭉쭉쭉 넣어주면서. 자, 띄엄띄엄 넣어줘야죠. 자, 뭐 이게 지금 금광 피온 못 캐고 있는 건 크거든요 이게. 네, 금광은 좀 큽니다. 자, 트롤 리젤레이션 업그레이드. 오, 자, 풀맨. 디나이, 예, 디나이 하는 게 확실하죠. 어차피 늑대에 따라가면은 어차피 잡힐 친구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소인 선수도 저 트롤 헤드헌터 잘 살려놨고, 이 정도면은 자 튀어가면 올라갑니다. 세컨 마킹. 자, 그리고 금광 차이를 보면은 소인 선수가 지금 이제 딱 9000 원이었는데, 휴먼은 한 딱 10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예, 1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자, 지금 따로 사냥. 역시 트롤 리제너레이션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아유, 체력 진짜 빨리 차네요. 거의 리젤링 급인데요? 이 정도면? 리젤링, 예, 완전 리젤링 급까진 아니어도, 예. 되게 쏠쏠하게 찹니다. 그러면
자, 마킹 따로 사냥을 자 연구소로 가져가 주네요. 볼트 한번 날려보거든요. 요 트롤들한테 요 큰 트롤 친구는 25 채워주거든요. 프리스트와 똑같이 용병 프리스트랑 다른 놈이기 때문에 이너파이어도 걸고. 자, 그럼 이제 따로 견제하는데 확실히 3렙이 아니라 2렙이라 예, 크게 힘을 발휘해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자, 마킹 2레벨. 는 따로 사냥으로 여기 잡고 여기까지 잡아주면 3렙이 되겠죠? 키프는? 화시어도 뭐 잠깐 같이 경험치 먹으면 3렙 될 거고요. 자, 이 티어 생텀 리서치 컴플리트. 스톰 레이더. 자, 지금까지 4경기들은 뭔가 좀 아슬아 초반에 막 게임이 터지거나 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좀 갔던 것 같은데 자 마지막 게임은 자 아직까지 좀 무난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엄청 막 게임 터졌다 말았다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자 스틸각 아 나오진 않고 스틸 했나요? 자 어 자 집튼 3레벨 타이밍 너무 좋고요. 자 일단 힐스 한번 써준 모습이고 근데 오크도 힐스가 있거든요 지금? 자 자 치튼한테 자 치튼 엠신공 자 마운팅킹 무포 믿고 자 무포 믿고 자 포탈 자 한면 잡고 빠집니다. 그래도 병력적으로 이득을 본 거는 오크인 것 같거든요? 뭐 포탈 하나 빠지긴 했는데 휴먼은 좀 밀리샤 하나 품맨들 잡히고 마운틴킹 무적 포션도 뺐거든요 지금? 소형 무적 포션이 아니라 그냥 무적 포션이었기 때문에 저 방금은 전 개인적으로 오크가 그래도 좀 더 이득을 본 것 같습니다. 예, 오크가 좀 더 이득을 본 것 같고 오크 병력이 거의 한 마리도 안 죽었거든요. 인구수 자체도 오크가 좀 더 예, 앞서 나오고 있죠. 바이탈리티 테리앱 아, 어우 저 헬스 매뉴얼까지 여기 사냥으로 체력 플러스 200이 추가가 됐고 어, 저 지금 보니까 아이템 때문에 체력이 굉장히 많네요. 집툰이 1325에요 체력이. 자 휴먼은 마운틴킹 체력 800이고요. 뭐 800이 적은 체력은 분명히 아닌데 스탠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자 뱀피니고라까지 아, 뭐 지금 당장은 뭐 레인지 유닛이 더 많긴 한데 이제 휴먼이 스펠 브레이크 딱 쌓이는 타이밍에 오크도 그런트를 추가를 해주긴 해줘야 되거든요. 네, 힐쌤에서 좀 체력 채워주는 게 좋지 않나요? 네. 이 퍼센트로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힐쌤이 어우 체력 금방 차죠 진짜? 쭉쭉 찹니다 체력. 자, 자 사실 4레벨 서로 일단 가져가주고 가져가주네요. 자, 휴먼은 아직까지 2티어예요. 네, 티어 확인했죠? 6돌로 중멀도 안 했고 자 티업도 아직 안 했네. 자 그러면은 나 이거 멀티 던진 것만 막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충분히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집튼 아이템도 괜찮고 레벨도 괜찮고 자 휴먼도 아이템이 어 휴먼도 아이템 좋네요. 자, 여기서 이벤트 리스펀 나오고 여기서 소비 마스크 나온 것 같죠? 여기서 마나 스트링 완드가 최고거든요? 이 상황에서 일단은 베스트 아이템 마나 스트링 완드긴 합니다. 어, 저 대형 마나 포션도 나쁘지 않고요. 2등템 2등템 4레벨 자 괜히 좀 스펠 충원 되다가 끊기는 것보다 안쪽에 모아놨다가
어차피 지금 박아야 되거든요? 오크 멀티 던진 오크 상대로. 자, 다 달립니다. 전부 달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소인 선수는 그 인비지 마킹이나 뭐 어쨌든 인비지 대비를 해서 저 닥터까지 뽑아준 판단 좋고 한 이쯤에 박아주면 되겠죠? 거의 교전 위치가 이쯤일 거기 때문에. 자, 이쯤에 박아두면 인비지는 솔직히 무력화가 되는 거예요. 자, 몬스터 던지고. 자, 슈크레이브. 자, 이거 프리스트 쉬면 안 됩니다. 자, 좀 산게 해줘야죠. 매지컬 라인들. 자, 힐스로 일단 한번 버텼고. 자, 좀 늑돌이 지워줄 필요도 있습니다. 예. 3개를 해줘야죠. 자, 체인랜턴 2스킬. 자, 마나 쿠션 먹고. 아, 데마프 먹었죠? 자, 크랩 한번 찍고. 자, 휴먼 교전이 나쁘지 않아 보여요, 지금. 자, 딜라인이 진짜 많이 쌓여있긴 한데. 자, 그쵸. 크랩 진짜 잘 들어왔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줄타기하고, 죽냐, 마냐, 사냐, 마냐, 마나 차냐, 마냐, 이런 상황에서 요 소비 마스크가 진짜 좋거든요, 아이템이. 자, 살리러 한번 던져봅니다. 자, 마킹. 자, 마킹. 자, 인비지 걸어. 자, 오히려 아크메이지. 자, 근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진 않고요. 또 이제 퍼지 많아 다 달아서. 자, 함정 완성됐고. 힐스. 네, 힐링 포션, 마나 포션 둘 다 사야 되거든요? 자, 일단, 힐링 포션만. 자, 지금, 센트리온 박혀있기 때문에. 자, 4레벨. 그래도 이러면, 이렇게 교전하면서, 자, 집도 조심해야 돼요. 교전하면서, 지금 자원을 캐고 있는 소인 선수이기 때문에, 정비가 안 됐을 뿐이지, 자, 병력 자체는 많아요. 병력 자체는 많습니다. 자, 일단 피용 같이 빼주고요. 자, 한번 정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확실히. 하나 포션 사고. 자, 한 끗 차이거든요. 지금 인구수도 막 엄청 차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딱 겉으로 봤을 때. 자, 매지컬도 충원 됐고. 지금 마운틴킹 마나포션 하나 갖춰주는게 좋거든요. 이거 지금 마운틴킹이 자 모든걸 다 해결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예, 힐링포션 마나포션까지. 지금 두 선수 이 게임 지면은 바로 끝나는거기 때문에. 자, 크레이지. 자, 이거 좀 디스펠을 빨리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늑돌이가 이게 넣는 딜 자체가 좀 부담인 거기 때문에. 자, 타고 들고요. 자, 힐스를 좀 너무 쉽게 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자, 치튼. 자, 크랩까지 한번 먹여주고. 자, 쇼크웨이브. 체인라이트니까지. 자, 짜잘하게 일단 이득을 보고 있는 거는 오크입니다, 지금. 스펠브레이커 좀 잡아주고. 아, 근데 오크도 오크도. 자, 근데 치튼 5레벨. 자, 마킹보다 치튼이. 자, 쇼크웨이브. 자, 대박 잘 들어왔고요. 자, 마킹. 자, 힐링 포션 건네주려는 것 같은데. 일단 건네줬고. 자, 포탈도 건네줄 수 있어요. 자, 포탈. 와. 자, 마킹. 아메. 아메 이거. 체일라이트닝 만에 있었으면 죽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휴먼이 포탈을 탔다라는 거는 쉽지 않아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진짜 한 끗 차이였던 게, 만약에 칩튼 대신에 마킹이 먼저 오랩 찍혔으면 몰랐거든요? 막 진짜 영 죽고 했었으면은. 자, 아, 그리고 오크는 공짜로, 이게 승자의 특권이죠. 예. 컨시드 1에서의 승자의 특권입니다, 이게.
체력 공짜로 채울 수 있어요. 자, 레이더까지. 지금 오크는 힐스만 갖춰주면서, 아니면 그냥 튀어나와 마킹을 까도 됩니다. 지금 힐스 한 번으로 씹고. 자, 아크메즈 놓나요? 아, 근데 이 와중에 이러면서, 자, 스펠브레이크 묶인 것들 다 죽고요. 스펠브레이크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 속선수는 지금 이 올해 얼마 안 남은 거 진짜 아쉬울 텐데. 자, 소희 선수가 막아내면서 최종 스코어 3대2로 상위 라운드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